그런 것들을 우리 망상이라고 하듯이 망상은 나를 부자로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올해 얼마를 모을 것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얼마를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조그만 돈이 돈을 불러들이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 관음사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띠별로 운세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운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금전, 그렇죠. 좋은 나이도 물론 있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운세를 갖고 계신 나이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금전운이 좋아지려면 좀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해요. 저는 네. 제 닉네임이 거지만신이거든요.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주자. 제 생활 신조이고요. 중요한 거는 운세를 가지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 목표를 정해야 돼요. 꿈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돈을 가지고 싶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얼마를 가지고 싶을지를 정하셔야 돼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돈을 불러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생활에서 월급으로 5억은 못 만들어요. 사실상 불가능이죠.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가장 좋은 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면 또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5년 안에 1억이든 10억을 모은다면은 올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첫 계단도 없이 어떻게 다음 계단을 올라가요? 날라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망상이라고 하듯이 망상은 나를 부자로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올해 얼마를 모을 것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얼마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은 그 조그만 돈이 돈을 불러들이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동그라미가 많아야 된다고. 네. 이 동그라미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 속에 숨겨진 비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다면 집에 오늘 있는 동전 버리지 마세요. 10원짜리에는 탑이 있어요. 네. 탑이 왜 있냐면 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신 곳이에요. 부처님은 108가지의 번뇌를 깨우쳐서 많은 분들한테 깨달음 주셨거든요. 이 10원짜리 탑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대통령이 되는 비법도 있는데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나중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아니라 대통령은 하늘이 정해줘. 이렇게 좀 금전은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저한테 오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의 미래를 저는 신점을 통해서 보거든요. 네. 신점을 보면은 본인의 미래 모습이 보여요. 신점은 무속인만이 볼 수 있어요. 예. 신과 통신하는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만 통하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하신다면 신점으로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